유쾌한 입담과 통쾌한 라이브 실력, 상쾌한 레트로 감성까지 독보적인 음악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들이죠.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씨, 강준우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역시티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씨, 강준우 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위트의 가장 네. 잘 어울리는 밴드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육중한 밴드 외모 1등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이게 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요, 요걸로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아,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까꿍. 요, 요 제스처. 아기 키우다 보니까 아, 까꿍 많이 하죠. 그래도 광고 요거 나왔는데 시그널 네. 이거 시그널스 나가는데 계속 이거 네, 박자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네, 아. 네. 아니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웬만해서는 DJ랑 네. 네,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외모가 안 밀리는데 아 외모가 그 잘 밀리지도 않고 밀려도 조금 밀리는데 야 이건 너무 차이가 나네요. 네. 제가 오늘 풀메이크업 왔어요. 그래 풀메이크업 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풀메이크업과 네. 조명이 저를 때리고 있는 아. 이 조명이 아, 바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조명이 없구나. 네, 조명을 돌려드리고 자리 한번 바꿔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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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면 안 되죠. 확인하면 큰일 나요. 저승꽃 보여. 예, 예. 우리 최강희님께서 최파타 패밀리 6밴을 영수에서 보다니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서연님께서 네. 개그맨보다 재밌는 6밴을 오셨네요. 반가워요. 아, 유중한 밴드 노래도 킹, 개그도 킹, 오늘 킹 기대해요. 아이 땡큐 땡큐. 아이 맞습니다. 또 우리 김현규님께서 6밴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얼굴이 복이 그럼요. 들어올 상 같습니다.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복 들어와.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또 아, 네네네, 많이 네네. 지금 주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12월 31일에 네. 행사 스케줄이 아, 있으셨던데 맞아요. 네. 행사장에서 맞는 새해 또 어떠셨나요? 거의 매년 했었죠.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네. 매년 타종 울리기 전에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흥 올리는 느낌으로 예. 에너지를 흥을 올려드리죠. 가득 올려요 나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스키장에서 네. 야. 스키장에서 추운데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행복하죠. 어, 그럼요. 예. 예, 스키장에서 무대는 너무 네. 신선하고 행복해요. 스키장에서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되겠네. 아니야, 지금 입 돌아갈 나이가 아니라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살짝 돌아갔다가 와 돌아오. 아, 예. 돌아갔다 오셨어요? 어, 돌아갔다 오는데. 예, 할만해. 어, 웬디는 아직 돌아갈 나이 아니야. 네, 아, 그래요? 저 이제 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아, 정말?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얼굴에? 말도 안 돼! 저 이제 바뀌었어요. 와 대박! 이번에 바뀌었어요. 대박!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약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스키장도 실내에서 해야 되겠구나. 네. 어, 새해 소원 혹시 비셨나요? 두 분 다? 저는 네. 예, 야 사실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네. 새해 소원 네. 원래 꿈 같은 걸 빌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몇 년 전부터 계속 건강입니다. 어... 아 건강이 먼저. 그렇죠. 건강 최고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 뭐든 건강하게 네. 오래 행복하게 봤으면 좋겠다. 오... 네, 그게 소원입니다. 저도 올해 소원이 그거였어요. 아, 오로지. 앞자리 바뀌든지. 앞자리 바뀌든지. 예전에는 앨범 몇 반장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아니요. 전 작년에도 그거였어요. 아 정말요? 오, 오로지 나 플러스 내 포함 모든 내 주변 분들. 그러니까. 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거 레드벨벳 최고죠. 레드벨벳 친구들이 네. 오다가다 자꾸 인사를 했는데 네. 볼 때마다 에너지 가 너무 아, 착한 에너지라. 그럼요. 오, 정말 네. 착한 에너지라 아, 건강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네. 활동이 겹쳐진 적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죠. 옛날부터. 많았죠. 근데 저희보다 에너지가 10배는 넘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저희 볼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니요. 네. 볼 때마다 저희 멤버들이 진짜 너무 감사드릴 정도로 네. 아, 진짜 저희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네. 그 기억에 네. 너무 뚜렷하게 아, 남아 있어요. 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네. 오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 12월 5일에 새 앨범 발표하셨죠?
자체 자체 엔딩 끝 박수 끝. 네. 네, 네. 제목이 서울 비둘기인데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희 이제 간만에 나온 세 곡짜리 EP 앨범이고 네. 이제 앨범명은 서울 비둘기인데 저희 타이틀곡이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라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곡은 이제 중환이 형이 이제 전화를 한 통 받 나서 시작됐어요. 맞아요. 노래를 자꾸 간 게 코로나 시기에 네. 주위에 밴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음악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많은데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동생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작업하고 조금 있다 스케줄 가. 너는 뭐 하니? 형 저 요즘에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야 너처럼 음악 잘하는 애가 어떻게 배달을 하니? 그러니까 음악 해야 되지 않겠니?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음악을 할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다가 앨범 작업비를 만들어서 나중에 앨범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야 이렇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친구들이 세상에 엄청 많겠구나. 우리 누구나 평범하게 네네. 사는 그쵸.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네. 살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현실에 잠시 멈출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잠시 움츠렸다가 다시 우뚝 서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쵸. 그런 희망의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육중한 네. 밴드 음악 본연의 색을 분명히 드러낸 앨범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아, 이번 네네. 앨범을. 네. 두 분만의 음악 색깔이 뭔지 또 궁금합니다. 음악 색깔이 뭔지는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희가 어떤 그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맞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준우랑 저랑은 현재 네. 상황의 이야기, 현재 친구들의 이야기, 네네네.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냥 만약에 2022년도에 우리가 가졌던 감정 이 네. 세상에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곡을 취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우연하게도. 네, 그래서 우연하게 비슷했죠. 그래서 이번 앨범 좀 조금 더 그렇다. 조금 더. 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포함해서 수록곡과 총 세 곡이 들어 있는데 어떤 노래가 가장 육중한 밴드답다? 어렵죠. 아무래도 강준우 밴드가 아니고 육중한 밴드니까. 예. 육중한 씨가 쓴 곡이 가장 육중한 밴드 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새해부터 농담이 아주 그냥 재밌어. 아니, 강준우 밴드였으면 다른 곡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네. 강준우 밴드였다 하면 다른 곡을 예, 혹시 했을 텐데. 아 그럼 바꿔서 또 얘기해 봅시다. 강준우 밴드였다면 네. 제가 쓴 이름 없는 가수가 됐을 텐데 이제 육중한 밴드니까.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아, 정체성이 육중한 밴드거든요. 육중한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 강준우 밴드였다면 이름 없는 가수야. 아 그럼요. 예. 마지막 트랙이 이름 없는 가수다. 사실 잘 봐요. 네. 그 웬디가 정해줘요. 네. 뭘 정해줘요? 제가 뭘 정하죠? 정해줘요. 이분한테 뭘 맡겨요? 뭘. 자세히 두 사람의 얼굴을 봐요. 네. 누가 앞장서야 되는지. 네, 계속해서 예, 우리 육중한 밴드 두 분에게 궁금한 네네네.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문청스러운 거 많이 넣었네.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네네. 네네. 문자번호 #1077 짧은 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계시면은 무료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네. 들어볼 건데요. 오늘 알겠습니다. 두 분이 특별히 이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네네. 곡 들려주실 건가요? 타이틀곡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아, 네. 우리 육중한 밴드 새 앨범. 타이틀곡이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네.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노래를 하는 내 친구 배달을 시작했다네. 화가
꿈꾸는 내 동생 주방에 들어갔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어젯밤 꿈속에 나는 참 이상한 꿈을 꿨다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보았다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네. 밴드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 라이브로 듣고 네. 왔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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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 원래 풀 밴드로 하면 진짜 더 멋진데. 네네네. 아 진짜 근데 더 진짜 더 멋질 것 같아. 약간 이 네. 기타와 이게. 아 이 친구가 예. 이 희망적인 솔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기가 막힌데. 제가 기타 지금도 치고? 약간 이 사운드로도 네.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아 기가 막혔네. 웬디님 혹시 MBTI E세요? 아, 이와 아이의 사이입니다. 아, 육중한 씨도 이거든요. 네. 저는 아이거든요. 네. 기가 쭉쭉 빨리면서 기를 쳐볼 거예요. 죄송해요. 예. 제가 아이와 이 반반이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그럼 조절해서 한번 해보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로 가십시오. 에이, 2로 가요. 예, 2로 가요. 제가 아이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집 가면 아이 돼요. 예, 저도 완전히 아, 네. 일할 땐 2예요. 2로 변하는 거야. 눈빛 변하는 거. 2로 갑시다. 예. 아, 오늘 2 괜찮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지금 기타 들었을 때도 막 와. 네, 네 멋있을 거예요. 진짜. 네. 콘서트장에서 들으면은 아, 그러면... 전율이 막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이브도 막 네. 아우 뭐죠? 샤우팅. 네. 네, 샤우팅도 와우. 와우. 오늘 근데 육준 씨 몇 번 안 했죠? 원래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두세 번 하셨거든요. 원래는 네. 주체를 못해 노래 부를 때 이 네. 노래 빠져가 주체를 못하면 네. 뭐 어디까지 막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진짜요? 아, 네. 이 샤우팅이 아주. 네.
아, 감사. 먹고 살려면 질러줘야 돼요. 그래요. 아, 질러줘야 돼. 아니,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진심을 이렇게 우러나오는 샤오링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토리를 듣고서 네네네. 가사를 아. 더 집중해서 들으니까 네. 이게 더 뭔가 뭐. 맞아요. 우리 청춘들이 네. 전부 다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꿈을 향해 갈지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 네. 저는 꿈을 향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지만 그럼요. 꿈은 늘 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거기에 한 표입니다. 네네. 네. 우리 박복경님께서 저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든 힘이 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가사에도 공감을 하지만 이걸 또 그렇게 잘 너무 와닿게 불러주시니까 네. 더더욱 공감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네. 기가 막혀. 아니 정말로 저도 들으면서 더 이게 와닿아요. 아, 감사합니다. 기타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유정남님께서 참 노래 잘하는 가수 이게 바로 육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찢어버렸죠 뭐.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숙님께서 두 분 같이 부르시는 부분 너무 좋네요. 맞아요. 네. 예. 목소리가 다른데 네. 같은 감정선으로 불러서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또 마지막엔 또 화음으로 랄랄라를 또 해주시잖아요. 네, 거기서는 네. 같이 유니로 부르다가 갑자기 네. 또 마지막에 화음으로 해주시는데 그게 또 와. 아 그게 네.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요? 노래 부르다가 얘가 고음에 좀 딸린다 싶으면 같이 제가 고음 올리면 얘가 밑에 3도로 3도로 내려. 아 그런 요령이. 아, 지르다가 아 얘가 좀 딸리네. 그러면 예. 제가 위에 딱 치면 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 네, 제가 밑으로 그런 게 네. 그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예. 누가 보면 호흡이 너무 잘 맞는 줄 알아. 아이 잘 맞으세요. 예, 예, 예. 또 우리 다오람님께서는 최파타에서는 보지 못한 박력. 박력. 이상하게 여기는 힘이 나네. 최파타는 예. 박력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계셔서 가지고 아. 저희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분 계세요. 예. 짱짱해요 그분. 뭐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짱짱해. 안 계셔서 누군지는 말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짱짱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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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예. 네. 아니, 예. 노래하실 때 또 다른 매력이 나온다라는 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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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라이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네. 우리 최하정 선배님한테 누가 그랬어요? 최하정 네, 이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최하정 누나 얘기한 거 아닌데요? 네, 그냥 언급을 안 하셨죠.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한 거지. 또 누군지 얘기를 안 했는데 최하정 누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누군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최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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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정 누나한테 얘기. 최파타의 박력 있는 분이라고. 예, 예 그럼요. 정정하신 분. 그 작가님도 계시고 PD님도 계시고 얼마나 많으신데요. 네. 예. 최파타의 정정하고 분. 박력 있는 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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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 한 거지? 예, 예. 뭐 저 최하정 누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럼요. 네. 누군지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참 네. 웃긴 사람들이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안재성님께서는 모처럼 와이프랑 같이 퇴근하는데 찬 라디오에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육중한 밴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네. 갑자기 라디오 틀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네네. 저도 처음에 맞아요. 음악을 라디오로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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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듣다가 네. 김현식 선배님이랑 조덕배 선배님 노래 듣고 그 전에 가수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에는 그쵸. 이해를 못하다가 네네. 소리 하나만으로 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 하나가 네. 너무 와닿아 뭔가 인생을 얘기해주는 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로 음악을 시작. 네 라디오로 음악을 초등학교 때. 그래서 라디오를 계속 끼고 살면서 네. 노래를 많이 알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라디오를 음악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멋진 척을 하죠? 아 갑자기? 콧물이 나네. 나 없어가지고 콧물이 나네. 왜 이렇게 왜 갑자기 멋진 척을 하지? 갑자기 와장창 척 깨졌어요. 이상하네. 자, 너 덧붙이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대지 마. 아니 너무 갑자기 네. 멋진 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 우리 입주한 예. 밴드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편하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유중한 밴드 이름 없는 가수 들을 건데 네. 우리 강준우 씨가 직접 곡 소개해 주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 이게, 저도 이거 되게 네. 좋았어요. 이게 이제 가사가 그거예요. 저희가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게 무명의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그 생을 마감할 때서야 그 이름이 알려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오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어떤 이름 없는 우리 예술가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맞아요. 가사로 예, 그때 돼서 예. 그 가수의 네네네. 가사가 들리고 제목이 들리고 나서 오, 노래 괜찮은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컨트리 리듬으로 해가지고 네네. 오히려 좀 밝게, 밝게 불렀습니다. 밝게 네. 여행 가듯이. 네네네. 맞아요. 네. 저도 이 노래 좋았어요. 아유, 네. 그럼 저희는 육중한 밴드 이름 없는 가수 듣고 네.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눈들이 들어볼래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만 yeah. 받기 싫고 놀아볼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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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틀이 들어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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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쉬 영쉬 오늘도 난 영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해피니스. 20세기 비주얼 밴드 레트로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분들이죠. 육중한 밴드 육중한 씨 그리고 강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명준님께서 아 완디 또 책 받았다 네, 라고 책 받았다 들어오시면서 또 책을 네, 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얼마 전에 첫 에세이를 발표하셨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제목이 낀 세대 랩소디 근데 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 책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모르는 이제 책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엄청 모르는 상태에서 썼는데 예,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30대 우리 20대 분들과 50대, 60대 형님들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40대. 아. 그 어떤 고충. 그런 고충을 느끼면서 살아오는 뭐 인생이라든지 우리의 그냥 뭐 힘든 점들, 즐거운 점들, 슬픈 점들 이런 것들 공감할 만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쓰다 보니까 네. 야, 내가 썼지만 잘 썼어. 20대, 30대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진 친구들에게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 요거를 한번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에 네. 요 인생의 변화가 확실할 것이다. 그 정도로. 그럼요. 제가 딱 지금 30대 딱 접어들었어요. 읽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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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한테 뭐라고 내가 볼 때 멘트부터가 달라질 걸요. 여기 멘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책 다 읽으면 더 예뻐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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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한 챕터씩 번갈아가면서 네. 직접 겪은 일들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쓰면서 가장 재밌었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저는 있다면 저는 진짜 글 쓰면서 낄낄대고 썼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그 장면이 있는 네. 그 챕터가 있는데 네. 준우랑 저랑 서울에 이제 음악하러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네, 네. 야 우리가 술 먹다가 우리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왜 안 먹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야 우리 한번 헌팅하러 가보자. 그래갖고 술을 둘이 먹다가 네. 홍대 놀이터에 헌팅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여성 두 분이 있길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런다. 혹시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실래요? 하니까 네. 뭐라는 줄 알아요?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내가 진짜 아 진짜 걔들도 그렇게 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 와 얼음 된 것처럼 느껴가지고 사실 준우한테 가면 바로 네. 튕길 것 같아가지고 준우 뒤에 세워가지고 저기 숨어 있어 준우야 저기 숨어 있으라고 절대 오케이 네. 할 때까지 형 나오려 할 때까지 저기 화단에서 숨어 있어라. 야 그런데 내가 빼꼼 내밀었는데 딱 들켜가지고 근데 후련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후련했고 그 뒤로 네. 정말 작업실에 들어가서 음악 열심히 음악만 주구장창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를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도 있어요. 네, 노래도 있어요. 와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 받았죠. 예.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세상을 보는 일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세상에 이거 이런 걸로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달라져요. 지금 우리... 틀에 막혀 있는 너무 고정관념이야. 아, 고정관념에서 깨어날 수 있다. 너무 기존의 체계에 있는 그런 깨달음 말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그럼요. 아니 우리 이영민님께서 네. 책 읽고 나면 이뻐진다고요? 나도 읽어봐야지라고. 잠깐만, 영민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이뻐. 충분해. 영민아, 넌 충분하다고. 사기만사. 어. 책 사기만사. 아, 너무 웃기네요 오늘. 아, 에세이 혹시 2탄도 네. 기대해봐도 네. 될까요? 아, 지금 어떻게 형은 뭐 생각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2세 들어갔거든요. 2세가 들어갔어요. 네. 2세 들어갔어요. 다 네. 팔려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4세 5세 들어가면 네. 중환 씨. 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2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다른 걸로 해 봅시다. 라고 제안이 출판사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올 것 같다. 아, 그렇죠. 아, 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네. 많은 분들이 책을 사러 가시지 않을까? 아, 그럼요. 잘 쓰기 너무 잘 썼어, 진짜. 아, 진짜. 지금 얘기만 들어도 지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김풍영 님이 이 책을 보고 감동받는 자신에게 열이 받는다 그랬어요. 김풍영 님. 오, 진짜. 야. 이걸 보고 같은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말이죠. 그럼요. 아, 진짜요? 예, 감동받는 자신에게 열이 받는데 얘네들한테 감동받았다는 게. 아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최하준 선배님도 추천서를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네. 감사 인사를 하셨죠. 아,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굽심됐다고요.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분도 귀찮은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 저희가 얼굴 볼 때마다 제발 좀 써주십시오. 네, 선생님. 제가 출판사에서 예. 다 왔는데 최하정 씨 것만 안 왔다고 제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써달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써주셨네요. 아, 그럼요. 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정말 네, 감사한 네. 누나죠. 네. 감사해 누나. 아, 사랑해요. 예.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아, 두 분의 에세이, 네, 네 끼인 네. 세대 랩소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의 이번 앨범 서울 비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빛을 향해 찾아나서는 청춘들에게 위로를 주겠다라는 아,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와. 네. 좋다. 오. 제 동생은 올해 재수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 중이에요 등등. 여러분 주변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저와 육중한 밴드 두 분이 응원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뭐 응원이 필요했거나 뭐 위로받고 싶었던 적 있었나요? 뭐 있었나요? 보통 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꿈을 왜 웃니? 웃어요? 커플 구워. 커플 구워. 동생들이 예. 그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제가 제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맞게 얘기를 해주고 따라줬던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28에 형님 저 밴드가 이제 해체할 것 같아요.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그래? 너 노래 잘하니? 노래 못합니다. 기타만 잘 치니까. 너 작곡해봤니? 그러니까 안 해봤대요. 저도 이제 작곡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작곡할 때. 야 그러면 내 말 듣고 2년만 연습실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볼래? 그러면 너는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2년? 2년 좀 넘어서 3년쯤에 그 마마무 노래도 쓰고 소름. 네. 아 근데 작곡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걔가 대단하네. 작곡을 하고 밴드로 이렇게 네. 하다가 마마무 노래 쓰고 또 무슨 노래 아이원인가 아이즈원 노래도 타이틀곡도 쓰고 많이 해. 지금은 본인이 대장이 돼가지고 팀 꾸려서 예. 그 말을 또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친구 상담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 친구가 기타를 치고 더 치고 싶다, 밴드를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팀도 데리고 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걸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너 일단 해봐. 네. 해봐. 너 음악 그만두지 말고 일단 그렇게 2년 동안 형 말 믿고 따라해봐. 정말 2년 동안 따라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해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취직해라고 하잖아요 쉽게 그냥 맞아요 현실에 맞게 그냥 다른 일 한번 찾아라 그래,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렇게 음악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남 일이라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게? 맞죠? 남 일이니까 맞죠? 맞죠? 남 일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죠. 맞죠? 본인 얘기였으면 그게 쉽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아니, 남 일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2년 동안 작업실에 처박혀 살았. 남 일이니까. 남 일이니까. 달라져 있더라. 아, 맞아요. 그래. 네. 여러분들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딴 거 없이 2년 동안 뭐든 장르든 상관없어. 2년 동안의 집중을 뭐든지 거기, 한다면 뭐든지 네. 받쳐서 한다면 알겠습니다. 뭐든지 받치면 저는 희망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남 일이니까 쉽게. 예.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거. 해냈다는 게 정말 그 친구의 맞아요. 능력이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실천했다는 네네네네. 것도 2년 맞아요. 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죠. 절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맙지만 그 얘기를 듣고 좀 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완소 여러분들 주변에 응원과 위로가 필요하신 네. 분들의 사연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라이브를 네네네. 들어볼 건데요.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영스트리트에 딱 맞는 노래를 상큼하고 새로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 네. 과즙미 팡팡 튀는 노래죠. 아, 그럼요. 네, 과즙미 네. 어떤 곡이죠? 바나나 먹고 싶다. 오, 네. 이 육중환 씨가 따님이랑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네. 제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네. 아빠 나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아~ 바나나 맞아요 네. 라고 해서 만들게 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아빠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바나나 하길래 야 멜로디 좋은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네. 자전거 타고 작업실 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야 진짜 모든 게 다 음악이시네요. 근데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맞아요. 멜로디에서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바나나 저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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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시긴 하셨죠? 사줬죠. 아, 알겠습니다. 노랗고 잘 익은 바나나 사주세요. 어떤 노래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바로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먹고 싶다. I like bananas.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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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바나나 Say it.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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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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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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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Wendy Mitchell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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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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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소리 질러 A-N-A-N-A-B-A-N-A-N-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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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끝난 줄 알았죠? 한 번 더 남았어요. 준비됐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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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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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아 유치원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이거 네. 왜 차트인 이거 1위 가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가야지. 언젠가 갈 겁니다. 네. 이거 이거 가야 돼요 이거. 그럼요. 네. 이거 가야 돼요 이거.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이거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영스트리에서 힘 좀 실어 주세요. 채파탄은 잘 안 되더라고. 채파탄은 안 돼. 포기했어. 어, 포기했어. 여기는 안 돼. 지금 100위 일단 들어가야 돼요. 네. 아, 100위 네. 들어갔다가 네. 80, 70 찍고 갔다가 50 갔다가 1위 가야 돼요. 웬디 차트 한번 만들까요? 그럼요. 웬디 차트. 웬디 차트. 웬디만 좋아하는 차트. 네 지금 1위 가야 돼요. 아, 1위 좋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제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제 귀에서. 아, 집에 들어갈 때 바나나 한 송이 사갈걸요? 아 맞습니다. 진짜. 한 송이가 뭡니까? 싹쓸이 합니다. 싹쓸이. 아, 네네네. 이야 이거 와 우리 네. 9163님께서 알겠어요. 바나나 사 먹을게요. 안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아 샤우팅이 있어가지고. 네. 네. 미친다는 거지. 먹고 네. 싶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계속 바나나 먹고 싶다 싶다 바나나 먹고 싶다 이게 되게 막 주문 같고. 네 맞아요. BANANA 계속 네. 막 스펠링까지 알려주시고. 네. 원산지 알려드려요. 네 원산 필리핀 예.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저 노래 다 외운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네, 이게 합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가 아, 다 그러니까. 외웠어요. 이게 네. 공연장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네. 저희 신곡 나왔어요. 바나나 먹고 싶다니까 오 나왔구나. 어 괜찮아요. 다 따라 부를 거예요 조만간. 네, 네. 다 외웠어요. 네, 다 네. 따라 부르라고요. 우리 또 삼삼오공님께서 네. 제가 생각하는 2022년 최고의 후크송은 육벤의 바나나 먹고 싶다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틀어놓으니까 저희 아내도 머릿속에 바나나가 자리 잡았는지 장 볼 때마다 바나나 보이면 바로 사더라고요. 집에 바나나 두 개밖에 안 남아서 또 사러 가야겠네요. 육벤 신곡도 대박 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네. 뭐 그런 바나나 우유나 네. 뭐 바나나 관련된 뭐 이런 광고 같은 것도 아, 그런 다 것도, 됩니다. 어, 뭐 그런 것도 다 내고 가능하고 네. 네. 고구마 요새는 다 됩니다. 네, 고구마도 요새, 고구마도 네. 되고 뭐 고구마 아, 먹고 아, 싶다. 요즘 뭐 내가 삼겹살 먹고 싶다. 요새 뭐 이런 이 파이 같은 것도 바나나 뭐 그래. 이런 다양한 맛들 좋죠. 나오잖아요. 네, 좋죠. 다 됩니다. 뭐 계절 시즌마다 뭐 다양하게 맛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 아, 갑자기 광고가 막 떠올라요. 그래. 아. 아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광고주들이 어떡하지? 그럼요. 막 제 머릿속에는 지금 막 광고 찍으시는 게 막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먼저 줍는 사람이 횡재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고들 네. 연락 주세요. 어, 이거는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생각보다 쌉니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 사람들이 웬디보다 싸다고. 제 생각에는 예. 마트 가서 이거 막 싹쓸이 해요.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가락시장, 어. 청가물 시장에서 한번 해야 돼요. 대란 나잖아요. 뭔지 네, 알죠? 대란 나죠. 대란 나요 지금.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010. 그럼 이제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0042님. 40대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육아가 힘든데 힘 좀 보태주세요. 화이팅. 아, 진짜.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지금 5살이거든요. 네. 어, 만 나이로 내가 지금 원래 6살인데 네. 지금 또다시 5살인데 네. 정말 3년간은 어, 두 남편 부인 둘 다 힘들어요. 근데 그쵸. 그 힘듦을 혼자 겪잖아요. 네, 너무 100% 힘들죠.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요. 예. 육아는 같이 함께 하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해도 힘들어요. 어. 같이 해도 힘든데 힘들다고 한 명이 포기하는 순간 네. 맞아요. 정말 아이에게도 안 좋고 부부 관계도 아, 안 좋고 그렇구나. 그게 예. 같이 해도 힘들 때가 정확히 3년이거든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3년간은 3년이다. 3년간은 그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3년 지나면 너무나 행복한 오, 일이 좋겠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어, 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3살쯤 됐을 때 아이와 교감하고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걸 딱 느껴요. 어, 힘듦이 거치고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네. 엄청 세고 비바람이 불잖아요. 인생도 똑같거든. 육아도 똑같아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이쁜 행동만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쵸. 없어요.
네. 정말 3년만 좀만 견디시면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그 집이 될 거예요. 파이팅! 그래도 답이 있네요. 3년이라는 3년입니다. 시간.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또 우리 또 다음 사연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9867님께서 9년 사귄 남자친구가 예. 이번에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와우. 군대도 기다리고 대학도 기다리고 세무사 합격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저를 와. 응원해주세요. 와. 근데 이거는 우리 9867님께 저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대단하다. 네네네네. 진짜. 맞아요. 군대, 대학. 네, 진짜 세무사. 엄청 많이 기다리셨네요. 예. 저는 이거 합격도 잘 기다릴 네네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럼요. 예. 이거를 기다렸다는 거는 우리 여자친구분도 정말 뭐 인내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정말 남자친구분도 정말 네. 사랑하고 인내심도 좋지만 네. 남자친구분도 그만큼 여자친구분도 꽤 많이 잘해주신 거예요. 서로 예. 많이 네, 사랑하고 서로 배려. 맞아요. 그거를 분명히 네. 남자친구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기다려준 걸.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예, 기반이 될 거예요. 네.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광고 듣고 왔습니다. 육중한 밴드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시간 참 빠르죠. 아, 저는 빠르네.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사실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요? 제가요? 아니 이 자리가 왜요? 웬디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30 딱 듣는 순간 편안해졌어. 아 마음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진짜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요? 원래 이제 보통 처음 보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네. 근데 웬디가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오늘 재밌게 잘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활동계 저희가 3월 달에 단독 공연을 합니다. 맞아요. 네, 3월 달에 작게 좀 이렇게 다른 여러 밴드들의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단독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서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랄랄랄랄라. 네. 저는 오늘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오랜만에 또 뵙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이렇게 멋진 라이브를 예전에 음악방송에서 뵀을 때는 네. 그때는 라이브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듣는데 너무너무 귀 호강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그 후크송은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케이팝 아이돌 노래는 저리 가라 바나나 먹고 싶다 네, 제일 지금 바나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땡큐 그 정도로 오늘 라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3월에 두 분 단독 공연 네. 많은 사랑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육중한 밴드의 서울 비둘기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